제가 오늘 또 인터넷에서 보니까 또 엉터리 역사학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역사는 장단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평생 과업으로 여기고 자기는 평생 동안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한 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이 그림을 소개를 해주며 자신도 어디에서 따온 그런 이미지고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자기가 캡처해온 그런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 그림이 아메리카에서 옮겨진 스핑크스의 이제 유물을 이집트 쪽으로 이동했다. 즉 세계 역사가 이제 조작됐는데 원래는 이집트가 아메리카에 있었는데 이것을 현재 이집트 쪽으로 이 스핑크스의 유물을 잘라가지고 이동해는 그런 그림이다. 그러면서 자신도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이 이미지를 따왔는데 자신도 한번더 이제 연구해 보아야 된다,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은 했으나 우리나라 사학계 역사를 전문을 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 하나의 사진으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 이제 채널을 이제 시청을 하면서 정말 분통이 터지는 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 자료의 출처나 그 근거, 유물의 흔적들을 조사해 보지도 않고 그냥 지대 짐작으로 아 이것은 아메리카에 있었다 이렇게 자신의 이제 생각을 정립해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제 되겠죠. 여기에 한 홈사이트에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유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집트 아부심벨 대신전 이야기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신전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 미국 쪽이나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영화의 한 장면으로 이제 이런 신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집트에 있었는데 이 신전이 이제 통째로 이동됐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신전이 통째로 이동된 거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작업을 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신전은 이제 남최에서 2세가 건축한 아부심벨 대신전이라고 하는데요. 근처에 아스완 댐이 생기면서 신전 전체가 수몰될 위험에 처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유네스코 이집트 정부가 이제 도움을 요청해가 미국에서 이제 옮긴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현재 작업하는 장면이 보이시죠? 여기 이제 불도저가 와가지고 이제 흙을 이제 앞에 밀어내고 여기에 이제 거푸집을 만들어가지고 이 동상을 이제 잘라내는 경우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런 단편적인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전체의 작업 현장이나 그 위치를 어디서 작업했는지를 보여주지 않고 자, 봐라. 여기 봐라. 공사를 하고 있잖아. 이 신전, 즉 스핑크스가 사람들의 이제 작업에 이렇게 잘려가지고 이제 공사가 하면서 이동됐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는 경우가 되죠. 이 단편적인 사진 이미지 하나를 보면 이게 사람들이 해체하고 있네. 무슨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 이 유적의 이제 설명이 달라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앞전에 제가 소개했는 이런 유물을 지금 현재 이렇게 잘라가지고 운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랍 사람들이 여기에 터번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서양인, 즉 미국인이 참가를 했다니까 이게 아마 미국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랍인이 그러면 현재 미국에 있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이 블로그에 이제 소개해준 사람의 설명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작업을 했다니까 그러면 여기는 미국이다. 그러면 이집트가 미국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 되겠죠. 신전을 1만 6천 조각으로 분해해서 고지대로 옮겨 재조립함 그 과정에서 튼튼하게 보수도 하고 통째로 옮겨진 유적지라는 타이틀을 더욱 유명해지게 됐다. 이집트
도와줬으니까 선물로 근대 유물 하나를 드린다. 미국. 그러니까 이집트에 이제 이 유적을 미국이 작업을 해가 옮겨줬는데,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그 답례로 요 유적을 하나를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요렇게 박물관을 만들어가 그 유적을 요렇게 이제 통째로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덴드로 신전 기원전 15년 전 유물이 나오고, 미국은 진의 나라 역사에 10배나 된 유물을 고이고이 들어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전시해 두고 있다. 유일하게 합법 반출된 유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강대국이 소국인 나라들의 유물을 많이 훔쳐가고 자신의 나라에 전시하는 경우도 있겠죠. 영국이나 현재 유럽에 많은 그런 박물관에 가면 다른 나라에서 훔쳐가지고 그런 유물들을 자신의 박물관에 전시해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합법적이 아닌 불법적으로 그 유적과 유물을 인출해가지고 훔쳐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물과 유적을 잘 그리고 확인을 하고 왜이 유물이 그 나라에 가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하나하나 따져보고 설명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부심벨 대신전이라는데, 아스완의 남쪽 280km 지점에서 있는 고대 이집트의 19왕조의 파라오 람세스 2세가 건설한 신전인데, 룩소스에 있는 카르나크 신전과 룩소스 신전과 함께 람세스 2세의 왕성한 가시역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유명하다. 모래 판무체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가 1813년 스위스 출신의 탐험가 요한 루트비 브루크 하르트가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는 신전의 입구를 찾지 못해 직접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인이었던 이탈리아의 탐험가 조반니 반티스탄 벨초니에게 알렸고, 1817년 벨초니가 발굴한 다음에야 그 모습을 드러냈다. 신전이 위치한 아부심벨은 수단 공화국과 국경 지대에 있는 마을로 이집트 최남단에 있다. 이곳은 지명 아부심벨을 브루크 하르트가 이곳에 왔을 때 안내단을 이끌었던 이집트의 소년의 이름 아부심벨에서 따왔다고 한다. 1979년 누비아 유적 아부심벨에서 플레가즈의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이제 이집트가 선물로 준이 신전이 이제 미국에 있는데, 요 신전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해체하는 작업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관했는 그 유적은 요가가 좀 다른 유적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유적이지만, 이집트에서 공식적으로 작업에 도움을 준 미국을 기려가지고 앞전에 그 유물을 선물로 드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유물은 1967년 신전을 언덕 지형으로 이전하면서 신전이 매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언덕과 언덕 내부 사이에 대형 돔을 설치하였다. 신전 오른쪽 돔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다. 이곳으로 들어가면 신전이 콘크리트 돔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 고대와 현대의 건축 양식이 공존하고 있는 기묘한 모습이다. 즉, 앞전에 이 유적이 여기에 설명하는 것 같이 신전이 매몰될 지경에 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신전이 물에 잠기게 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으로 해체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람세스 2세가 왕비 네페르타르를 위해서 세운 신전으로 대신전보다 크기가 작다. 정면에는 람세스 2세의 입상 4개와 네페르타리의 입상 2개가 세워져 있다. 두 사람의 입상의 크기는 거의 동등하며, 그들의 입상 아래에는 왕자와 공주의 입상이 작은 크기로 세워져 있다.
신전 내부에 있는 하토르 여신의 입상이 6개 세워진 기둥의 방이 있으며 벽에는 채색된 왕비의 모습이 새겨진 벽화가 있다. 원래 아부신벨 대신전이 있는 지역은 하토르 여신의 영역이었다. 자, 이게 보면 유네스코 미국의 이전 작업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적으로 이 유적이 이제 이집트의 요청으로 이제 미국이 작업을 해가 유네스코와 미국이 이제 참가했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전은 규모와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대규모의 공사를 통한 이전 사업으로 유명하다. 1920년대 초 아선 하이댐을 건설하느라 수몰될 위기에 처하자 유네스코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여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이다. 1968년에서 1972년 사이에 신전을 1만 6천여 개 조각으로 분할한 뒤 원래의 위치보다 70m 정도 높은 지대에 있는 나일강의 상류지역에 재조립하는 대공사를 하였다. 아부신벌은 자세히 보면 공사 당시 신전을 분할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아부신벨 대신전을 이전할 당시 미국이 많은 지원을 하였고 이집트 정부는 감사의 표시로 아스완 하이댐 건설로 스물대일 위기에 있었던 덴드로 신전을 미국에 기증하였다. 미국은 이 신전을 분할하여 누적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내부에 이전하여 다시 조립하여 전시 중이다. 덴드로 신전은 기원전 덴드로 신전은 기원전 15년에 건설되었으나 이 신전은 역사상 최초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해외에 반출된 이집트의 문화재이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입수한 유물들만을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유명하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미국이 현재 많은 작은 나라들을 침범을 하면서 유적과 유물을 많이 파괴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 미국, 프랑스, 즉 유럽 쪽에 그런 나라들이 유물을 많이 파괴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이제 중동 쪽에도 이제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에도 이제 예전부터 이제 유물이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물론 전쟁의 핑계로 유적을 이제 도둑질을 하고 이제 파괴하는 경우도 이제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적은 유네스코와 미국이 합법적으로 이집트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동된 그런 유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유물을 이제 미술관에 전시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많다. 이제 그런 설명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서양 쪽에 영국이나 프랑스 뭐 이런 데 보면은 남은 나라에서 예전에 침략을 해가지고 훔쳐가지고 전시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그 주인이 그 유물을 돌려달라고 하더라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적과 유물이 어디서 출토가 됐고 어떤 경로에 이동됐는지 정확하게 알고 설명을 드려야 된다. 모르면은 조사를 해야죠. 왜 조사를 하지 않고 왜 영상을 찍어 올립니까? 자, 우리나라 학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단편적인 그 이미지를 하나를 딱 캡처해 가지고 지 나름대로 이렇다 이렇다 설명을 하면서 원래 그 본질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만약 세계의 유물이 어느 한 지역으로 다 이동됐다, 그것을 예전에 강대국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왜곡된 역사를 설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 유튜브에 올라온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세한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전체 사진으로 한번 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제 한글 언어 지원으로 제가 이제 번역 자막과 같이 띄우는 상태인데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역사를 전문적으로 평생 과업으로 삼고 평생 동안 자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자신의 말이 이제 진짜다, 진짜 역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 본인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발 나이 드신 분, 오랫동안 역사 공부하신 분,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당신들을 추종해 가지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역사로 이제 사기치는 그런 오래된 나이 먹은 분들 제 눈에는 사기꾼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역사라는 게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분들이 현재 법률적으로 사기로 취급되지 않고 현재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데요. 이 점을 노려가지고 자신의 돈벌이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시청자들은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설명하면 그것이 맞을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단편적인 사진 하나만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과연 미국 아메리카에서 현재 이집트 쪽으로 이동돼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260 before Christ by this famous king of the 19th dynasty in the latter period of Egypt's long golden age. Ramesses is also portrayed four times in front of the great temple. Each of these colossal figures is over 70 feet high. Members of the royal family are dwarfed by the giant image of Pharaoh. On the outside walls show us something of the life of man 3,000 years ago. Two deities of the Nile unite the lily and the papyrus to symbolize the union of the kingdoms of Upper and Lower Egypt. Apart from the figures of Ramesses' wife, Nefertari, and her favorite children, the temple facade has symbolic statues which represent the monarch's greatness and the respect he commanded among his enemies. The inscriptions relate the exploits of his reign. Tethered Nubians on both sides of the entrance portal reveal the success of military campaigns. The great temple of Abu Simbel was designed to make dramatic use of sunlight. A supreme example of the astronomical knowledge of the ancient Egyptians and of the skill of their architects.
Twice a year, in February and October, the sun's rays, shining through the narrow entranceway of the temple, through the giant pillared hall, 60 feet deep, penetrate to the inner sanctuary, which at other times is in darkness. The images of three gods, Amun, Rahariqti, and the pharaoh himself, are illuminated. Only the fourth deity, Ptah, god of the underworld, remains in the shadows. The figures in the pillared hall, each of them 25 feet high, also portray Pharaoh, but with the attributes of the god Osiris. Colored wall reliefs glorify the king's deeds. In the year 1285 BC, in Syria, Ramesses II proved himself a great warrior by conquering the Hittites who'd invaded his realm. These representations of the power and glory of the great pharaoh bear witness to the incomparable artistic skill of that age. Conquering his enemies, Ramesses II is seen on other reliefs as a wise ruler, receiving the thanks of his subjects, issuing decrees, and paying due tribute in the form of sacrifices and acts of veneration to the gods to whom he dedicated the temple. Today, more than 3,000 years later, the descendants of Pharaoh are confronted with problems which he would have had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area in which this rapidly growing people can live and grow its food is limited to the narrow strip of fertile land on either bank of the Nile. Egypt's famous granary has now become too small. The construction of the Sadil Ali Dam meets a vital need of the people of the United Arab Republic. An enormous reservoir of the waters of the Nile will extend far south into the Sudan. It will be possible to irrigate much more land and greatly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on. The vast new supply of electric power will help new industries to grow. Of course, the building of the dam has had its drawbacks.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had to be resettled. Irreplaceable monuments of the Golden Age of Nubia would have been destroyed if something had not been done at the last moment to salvage them. The threat to the monuments of Nubia alarmed the world. The United Arab Republic appealed to UNESCO for help. UNESCO launched an international campaign to save this heritage of the past, and more than 50 countries agreed to share the financial burden. A race against time and the rising waters began. Many ways of rescuing the Abu Simbel temples were suggested. The plan ultimately agreed upon is this: construction of a cofferdam to protect the temples from flooding while building work is in progress. The facade to be banked up with sand to protect the statues of Ramesses. Shoring of the interior of the temple with steel scaffolding. Removal of the rock surrounding the temple until a wall thickness of 2.5 feet is reached. Dismantling the temples
in blocks of 20 to 30 tons and removal to a safe storage area. Reassembly of the temples on a site 200 feet above the original location. Restoration of the landscape. In November 1963, the joint venture Abu Simbel, an international group of building contractors from five countries, received the contract for the removal of the temples. The Abu Simbel project has been a difficult assignment. The climate and especially the remoteness of the site have made things more difficult. Aswan, the nearest town, is 175 miles downstream. There are no roads along which building materials, machines, and food supplies can be transported. Consignments from Europe take 5 months to arrive. From Cairo, one must count on a month or two. Yet, there is no time to lose. Even before living quarters can be set up for the crews, work has to start on the construction of the cofferdam. First of all, a steel piling wall is erected. The crest of the cofferdam must be 80 feet above the riverbed. In November 1964, a critical stage was reached in the race against time and water. Because of heavy rain in Ethiopia, the river rose to a level about 6.5 feet below the crest of the dam. Work was already in full swing on either side of the cofferdam. Before dismantling of the rock figures could begin, the statues, as well as the entire facade, had to be covered with fine sand as a protection against falling stone. At the more sensitive spots, it is applied by hand. Excavation work with special machines starts from the top on the rock plateau that has been prepared. A guard over the facade prevents large rock fragments from striking the layer of sand. The rock material, removed from above the temples, is used for the construction of the dam. At the end of February 1965, the bulkhead is completed, and the facade of the temple is once again concealed beneath the sand as it was before its discovery. The inside can now be reached only through a steel pipe. Of the interior is now almost complete. 240 tons of steel sections were needed for the shoring work. So as not to damage the ornamentation on the walls and ceilings, the steel supports are padded with felt mats and plastic foil. Supports are numbered for reassembly of the temples in the same sequence. The really critical work starts with the removal of the rock above the temples. At first, the rock is attacked with stone sawing strands, and giant blocks are cut out. Jib saws are brought into use. For the men at the saws, this is only a kind of dress rehearsal. So long as they are cutting only the wall of rock around the temple,
fine precision is not yet required, and they can work with broader cuts. At the sides, the rock is broken off piece by piece. Pneumatic drills can be used only on the outer sections. The vibrations are constantly measured inside the temple. More and more of the rock material over the temples is removed. Two derricks are already waiting to take away the sawn-out blocks. Two cavities in the massive rock face show where the temples are located. Now comes the most difficult part of the work. The finest cuts on the surfaces can be made only by hand. The rock is so brittle that contact with water would make it crumble. Each individual block must be carefully marked so that it can easily be assigned its right position when the monument is re-erected. There are 1,047 temple blocks and 7,700 blocks of other rock with an average weight of between 20 and 30 tons each. For the safe transport of the heavy blocks, special truss rods had to be made. The drill holes, which accommodate the anchor trusses, are filled with synthetic resin to withstand any strain possible during transport. The largest and heaviest blocks were those from the heads of Pharaoh's statues. Here, the engineers wanted to make as few cuts as possible. Before sawing starts, the cutting surfaces are protected with plastic foil. When the faces of the figures were cut, work had to proceed continuously, day and night. If there'd been any interruption in the sawing, the soft rock, interspersed with hard seams, might have crumbled due to changes in tension. And this is the moment that journalists and press photographers have waited for all night. King Ramesses gives one last majestic look at the bare facade before the special low-load transport vehicle carries him to the storage place. The two storage sites are located on a plateau near the spot where the temples are to be re-erected. The position and number of each block is registered just as if it were a book in a library. From his temporary resting place, the great pharaoh can look out on the round roofs of the houses built for 1,000 workers. He may
may even cast a longing gaze over the swimming pool whose waters must seem like a mirage in the desert. The Nile has now risen above the base of the original site, but the cofferdam has stood the test. The monuments are being saved in time. As the days pass, the hand-sawing of the blocks and their removal to the storage site becomes routine. Each block is transported without jolting, maintained in its original position. This ensures against breakage as a result of a sudden change in stress. The work advances farther and farther into the interior of the temple. Every day, new artistic masterpieces are brought for the first time into broad daylight. The divine pharaoh seems somewhat fearful as he looks out on this new technological age, an age which saves him from crumbling with the help of injections of synthetic resin. Supporting pillars are dismantled by means of very fine cuts. Here, work is done with extreme care. These surfaces, which have been exposed to the elements, are particularly brittle. Now, even if the water were to overflow the cofferdam ahead of schedule, the most it could do would be to cover the leg stumps of Pharaoh. Of the wall reliefs is ready for transport. By coincidence, it bears the motto under which the salvag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the union of the upper and lower Nile as the symbol of wealth and fertility. While the dismantling work proceeds, preparations for re-erection are made on the plateau. Large-scale leveling operations have been completed. The axis has been precisely calculated to produce the same biannual miracle of sunlight. The reconstruction of the temple interior can begin. The same steel shoring sections which served for dismantling are used. The reassembly of the sections of the first facade reveals the precision with which the temple had been dismantled. The powerful blocks are easily put together. The original site has now been completely abandoned. The Nile covers it at last. But in their new location, the monuments come to life again as each block is restored to its rightful place in turn. Phase of reconstructing the 22-meter-high statues begins. Uh-huh.
lives again. An exciting moment. Now comes the final test. Whether the statues will look the same as before. The great engineering achievement of relocating the stone temple is not the end of the work, however. The unique, rocky landscape around the temple must also be reconstructed according to the original. A 12,000 square meter area must be re-landscaped. Cement domes are first constructed above the temple locations for placing the stones. The dome above the large temple has a spread of over 60 meters. The individual cement segments are 1.8 meters thick at the apex and 2.3 meters at the base. Some 10,000 cubic meters of cement are involved in this giant construction. The height of the cover above the apex is more than 10 meters and will have to support more than 20 tons of stone per square meter. The entire stone covering of the surface is estimated to be 350,000 cubic meters. The dome above the small temple has a spread of 25 meters, requiring more than 3,000 cubic meters of concrete. The last of the blocks, comprising the facade of the smaller temple, are set in place. More than 7,700 stone blocks must be rearranged between the temples. Now the finishing touches. Restoration work on the larger temple is necessary. The facade is made crack and weatherproof. It must withstand many more centuries. When the seams have been closed, it will no longer be evident that the temple was once sawed into individual blocks. Thus, the temples of Abu Simbel will again greet the rising sun. They will bear witness both to the supreme genius of an ancient civilization and to the miraculous skill of modern technology. They will also bear witness to the determination of the world as a whole to preserve the best of the past while building the future and to apply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achievement of these great purposes.영상을 현재 다시 시청을 했는데요. 여기 설명이 나오잖아요. 1967년 신전을 언덕 지형으로 이전하면서 신전이 매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언덕과 언덕 내부 사이에 대형 도움을 설치하였다. 신전의 오른쪽에 도움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는데 이곳으로 들어가면 신전의 콘크리트 도움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고대와 현대의 건축 양식이 공존하는 기묘한 모습이다. 이집트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으로 이 신전이 광해 이제 수몰될 위기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미국하고 유네스코 이제 요청으로 해가지고 이 신전이 그 위쪽으로 이제 이동됐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거는 스핑크스도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람세스 2세가 건축의 아부신벨의 대신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학자라는 분들이 확인도 안 하고 왜 인터넷에서 엉터리를 자꾸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평생으로 학자를 직업을 생업으로 하고 장난이 아닌 그런 영상을 올린다는 분들이 왜 엉터리 거짓말하는 그런 영상들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역사 채널을 시청하면서 모두 사기꾼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물이 현대 과학의 이제 기술을 이용해가 이동되었다고 볼수 있는 그런 정황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정확히 따져보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가 배포한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이것조차도 확인도 안 하고 엉터리 역사 이야기를 올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의 입장으로서 과거를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학자들의 현실을 직접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